제가 리포트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증권사의 목표주가 괴리가 참 심해지는 업종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바로 게임주인데 심지어 어떤 종목을 보면 올초 대비해서 한 90% 이상은 투자자들이 좀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게 있어서 점검차 오늘 모셨습니다. 게임 산업 전문가입니다. 동양대 김정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몇번 자문을 구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일단 게임 업체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해요. 실적도 그닥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분위기도 안 좋고요. 네. 이유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게임 플레이 사용량이 이용률 자체가 상당히 급감을 했다라는 거죠.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렇죠. 네.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집콕해가지고 게임하던 플레이어들조차도 이제 나도 좀 나가볼까. 그래서 많게는 10에서 15% 정도까지 줄었다고 해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 또 하나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체 콘텐츠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TT 드라마라든지 OTT 영화라든지 웹툰, 웹소설 이런 다양한 이제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게임을 플레이할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두 번째로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황유령 아이템 이제 공개가 3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 게임사들이 다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황유령 공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다 보니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기존의 이른바 P2Win이라고 하죠. Play to Win. 네. 플레이를 하면서 이기면은 내가 어떤 성과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이른바 이제 보상 체계 황유령 네. 아이템의 이제 보상 체계에서 오는 문제인데 요거를 비즈니스 모델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게이머들의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네. 소위 이제 린저씨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리니지를 많이 플레이하던 분들이 그 리니지라는 게임이 나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 오, 거죠. 예. 28년 뭐 이렇게 되니까 20대 플레이하던 분들도 지금 50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문제들을 아마 전반적 실적 부진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비 세대가 변하는 것도 이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다. 어쨌든 이 농대기에 있는 과도기에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 이유들을 좀 살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확률형 아이템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 이런 사행성 조장 우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여러 좀 굵직한 업체들이 신뢰를 좀 잃었어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사실 그 확률이라는 게, 게임에서는 꼭 필요한 어떤 본질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네네. 예,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 모델을 잡다 보니 이게 2005년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도입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확률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반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네. 대기업들 포함해서 공언을 하고 잘 지키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아,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확률 아이템 관해서 예, 자유규제하겠다. 자율 아, 규제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14년 전에. 지켜왔다고 최근까지 주장을 했으나 게이머들이 이제 공개되는 확률의 어떤 숫자와 그다음에 본인들이 게임 플레이 시 직접 만났던 확률의 숫자가 닳음을
최근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공청회, 공개 토론회 같은 네. 거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걸로 압니다. 그 네. 게임 플레이하는 이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아이 확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린저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래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확률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업계에서 얘기를 하던 그런 자정 노력과는 달리 좀 연출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좀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네. 확률 아이템 외에도 이제 국내 게이머들의 눈높이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리니지 라이크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이제 MMORPG류의 네. 게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이머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건 20년 전의 게임하고 거의 비슷한 게임이 아직도 있어. 이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은 노력도 안 하고 너무 이제 이른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구미가 안 땡기는 거죠. 그렇죠. 새로울 것도 없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체 콘텐츠들까지 이제 등장하는 마당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게임 특히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유럽 게임사들이 굉장히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그 소재가 독특하고 세계관이 굉장히 깊고 이런 게임들을 기대하는 플레이어들의 눈높이에 네. 국내 게임사들이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소 좀 굉장히 외면하고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달부터 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임에는 네. 틀림없습니다. 한 1, 2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확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매 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경영진들의 어떤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으로 코딩하는 네. 개발자들 사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을 운영하는 또 PM 운영자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다 보니 이 확률 숫자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선가 살짝 어긋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몇몇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3월 22일 공개 전후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확률을 표시를 했었노라라고 네. 이제 공개를 하는 네. 이른바 이제 자백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지금 와글와글 분노를 좀 일으키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게임사들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이 확률형 아이템 공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비용이 있지만 중소게임사들은 상황이 굉장히 힘듭니다. 중소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머 한두 명을 더 투입을 해야 될 정도로 일단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네. 또 정부에서 이제 제시한 확률 공개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좀 졸속으로 나왔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중소게임사들은 어쨌든 수익 모델 한 축을 좀 포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보완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이 부분 잘 몰라서. 중소게임사들 같은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카테고리로 네. 나눈다면 첫 번째는 게임이 정말 좋아가지고 참신한 나의 게임의 세계관을 펼쳐보겠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축으로는 중소게임사들 중에는 사장님이 어느 정도의 이제 경영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네. 이런 두 가지 큰 축이 있다고 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경영진들이 어떤 게임 자체를 수익 모델화하려는 그런 부류에서는 다소 네.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네. 해서 첫 번째처럼 전자처럼
게임의 세계관과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그렇게 쉽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본이 투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소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포기하면서 본인들만의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 수익 모델 선순환 구조 만드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쨌든 제도화돼서 이제 시행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측면인가요? 일단은 게이머들과 게임사들 간의 어떤 불신의 골은 어느 정도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이게 비자발적이고 다소 이제 울며 겨자 먹기인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게이머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입법기관에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 만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걸림돌들이 한 두 가지가 예?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외 게임사들은 이 확률 공개에 아직은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아, 적용이? 예.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국내 대리인 제도라든지 뭐 동의 의결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 잘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해외 게임사들의 어떤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대리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해외 게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누군가 주소지를 두고 그거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질문이나 뭐 응답, 질의응답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대리 어떤 회사라든지 대리인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리인 지정이 좀 늦었어라든지 대리인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시차 등등으로 어려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큰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게임 시장이 그렇게 크고 매력적이냐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중국 정도만 돼도 거기는 뭐 15억 정도의 인구가 되고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아서 네. 그렇게 피곤한 그 확률 공개까지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은 자칫 국내 서비스, 한국 서비스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그 역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소 게임사들이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 국내 게임사들한테만 적용되는 이 확률 공개 제도가 너무 불편해.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회사 자체의 존폐도 걸려 있는 문제니까 네. 우리 국내에서 서비스 안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를 할 거야. 그러면서 해외 나갔다가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예 보완책하고 이런 게 좀 네.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확률형 아이템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제 간간이 나오는 불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공개를 해야 돼 하면서 게임 아이템에 이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덕지덕지 이 게임 그 확률 정보들이 막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들로 많이 보여요. 네. 그러다 보면은 플레이어들이 게임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올해 1년 동안은 아마 이러한저러한 그 협의점을 좀 찾아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 기업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위믹스 사태 나오면서 아주 혼란이 더 가중되는 모습이었잖아요. 보니까 2021년에 한참 이제 달아올랐을 때 24만 원 선 지나다가 오늘 지금 현재 주가 보니까 한 4만 7천 원 선까지 정말 힘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입니다. 위메이드의 미래는 어떨지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창업주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메이드는 아마 올해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박관호 의장, 뭐 지금은 이제 대표로 돌아왔죠. 네. 창업자 자체가 아마 신중하고 그 보수적인 분으로 이제 업계에 알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를 이제 일군 창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책임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이제 위맥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이제 전임 현재는 이제 부회장이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민 경영인으로서 그 이제 위메이드 자체의 어떤 경영 실적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지난 뭐 2, 3년간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네. 예, 증권가도 강탈을 했었죠. 대한민국 열도 자체를 뜨겁게 했었고. 님 제가 여쭤볼 때마다 메타버스 얘기도 하잖아요. 예. 새로운 거 없다고. 예. 이제 메타버스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키워드라고 보여지지만 메타버스를 이제 옹호하는 그리고 이제 주창하는 진영에서 너무 좀 성급한 나머지 어떤 유의미한 실적을 좀 내고 싶어서 코인을 거기에 이제 접목시키면서 냈던 어떤 패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위믹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참여자들한테 공정한 수익 배분을 해주고 수익이라기보다는 보상 배분이죠. 네. 그걸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100개가 넘는 그 위믹스 생태계 내에 있는 블록체인 게임사들을 두면서 P2E의 어떤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좀 시기상조였죠. 그리고 그렇게 특정 넘버를 매직 넘버를 선언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본인도 경영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었고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과도한 기대를 주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메타버스 열풍이 가라앉고 NFT라든지 이제 블록체인도 잠시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메타버스라는 열풍 자체가 사그러지다 보니까 블록체인 게임 역시도 이제 지금 이제 그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위메이드는 이제 나이트프로 같은 이제 본인들이 잘 해왔던 미래의 전설이라든지 이런 그것도 역시 MMORPG류이긴 합니다만 네. 그 게임들로 진검승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미에 P2E 게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P2E는 뭐 코인발 사태도 터지고 이러면서 얘기가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P2E라는 그 용어의 정의가 국내에서는 굉장히 그 과대평가된 개념이라고 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제가 여러 언론에도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만 한번 이제 어떤 고착된 이미지는 바뀌지를 잘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play to earn이라는 개념은 예. 내가 플레이를 하는 만큼 어떠한 보상을 얻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는 이미 플레이 투 언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베트남에서 이제 성공했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이른바 이제 쌀먹이라는 개념이죠. 네. 이 게임을 하면은 쌀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게이머들이 우리도 한번 진짜 리얼 머니 캐시를 벌어볼까? 네. 라는 이제 어떤 호기심 반, 또 이제 진단 반인 학생들도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이제 학생들 중에는 뭐 자기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비용을 뭐 넣는다든지 이런 네.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 게임조차도 상당히 지금 주춤한 상태이고 말씀드린 바대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는 그 광풍에 가깝던 열기가 사그러들면서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P2E라는 개념은 플레이에 대한 어떤 보상을 제대로 투명하게 제공을 해준다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러한 어떤 옥석 가리기의 기간이 지난다면은 충분히 이제 제대로 작동되는 P2E 게임이 수년 내에 뭐 자리 잡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요새 이렇게 핸드폰 앱 하다 보면 중국 광고가 나오는데 그게 게임 광고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많이 침투했나? 이런 좀 우려가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 중국 게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십수년 전에 한한령 이후에 네. 한국 게임들을 이제 미국으로 저 중국으로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드라마라든지 게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동안에 한국 게임은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은 내부에서 중국 자체 내부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높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 엔진 기술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기술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중국 게임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우위라든지 이런 게 한국이랑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만든 게임을 한국으로 어떻게든 이제 진입시켜려 하는 노력이 크고 거기는 자본이 크거든요. 네. 뭐 텐센트라는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네. 엄청난 회사들에서 이제 광고 물량으로 지금 굉장히 들이붓고 있다시피 네. 하니까 국내 게임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규제 철폐 이런 부분들 어쨌든 해외 업체 쪽에서도 계속 우리 국내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게임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김정태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